여러분은 과거로 딱 한 번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십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참 뭐랄까? 딱 한 번만. 참 되게 재밌는 우리가 막 이런 뭐 상상해갖고 뭐 이야기할 때 재밌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과거로 한 번 돌아간다면 언제로 갈 것인가? 이거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는 뭐 이런 소재로 한 만화도 있고 영화도 그럼요.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타임슬립몰에서 가장 뭐 좋아하는 소재죠. 딱 타임을 정하고 돌아가는 거. 근데 한국 남자들의 종특이 있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돌아가는 시점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는데 한국 남자들만 유독 20대 초반 살짝 지나서 그 뒤로 내가 돌아는 가지만 돌아가는 건 좋지만 그걸 또 하진 않겠다. 군대를 그렇죠. 또 한 번 가기는 네, 그렇죠. 건우에 자겠다 와. 그렇습니다. 이 한국 남자들의 종특이 타이밍 설정에 맞아요. 있어서 항상 20대 초중반을 지난 제대 시점으로 맞춘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특이한 또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죠.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명호 씨는 언제로 가실 거예요? 제가 많이 돌아간다면? 네. 글쎄요. 저는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병장대로 돌아오고 싶다는 얘기가 하는 사람들 내가 몇 번 봤다. 그 꿀맛 같은 뭐 군생활을. 근데 그래도 군인은 군이니까. 하여튼 그렇죠. 명호 씨는 언제? 저는 돌아간다면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1학년? 오, 굉장히 용감하네요. 네, 용감하죠. 고3도 또 하고 군대도 또 가겠다? 아우, 장난이죠. 아, 야, 이 사람 용감한 사람이네. 왜냐면 제가 그 음악을 시작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시 갔어요. 24살인가? 5살 때? 저 20살 때 들어가고 싶어요. 원래 전공은 무엇이었죠? 원래는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 네. 그렇죠. 네. 원래는 컴퓨터공학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전공을 바꾸느라 한 3-4년 정도 그냥 조금 돌아갔던 거를 그 3-4년 중에 2년은 딴 데 있어요. 그 저기 군대라는 곳에. 그렇죠? 다른 데 2년, 군대 2년을 그렇죠, 갖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시간 중에 어쨌든 좀 돌아갔었던 그 시간을 이제 좀 더 타이트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쭉 쓰겠다. 쓰고 싶은. 만에 그때로 돌아가면 기타를 안 칠 생각은 없어요? 그런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죠? 그죠? 내가 그 왜 기분 알지? 기타를 쳐가지고. 내가 그 기분 알지. 그렇지. 인우 씨는 어때요? 저는요. 저는 딱 제대 직후. 아 제대 직후. 아 정확하게 제대 직후. 정확하게 제대. 제가 2006년 12월 28일에 제대를 했거든요. 2007년 1월 1일 뭐 이런 때로 이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제대 직후에 제대를 한 다음에 이게 딱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좀 음악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살 줄 알았어. 그때 이제 고민이 많은 시기였으니까 아예 마음 먹고 그때부터 음악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 하나와 음악 다 때려쳐버리고 그 결국에 명음 씨나 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맞아요. 사람이 이 시기가 되면은 아, 내가 결국에 이걸 해서 먹고 살 줄 알았더라면 그때부터 이걸 했으면 지금 훨씬 더. 근데 가장 현명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로또 번호를 보고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로또 번호를 보고 가는 게 뭐 가장 그게 그렇지. 가장 현명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뭐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가고 비트코인을 아유 그렇습니다. 쓸데없어요. 근데 결국엔 진짜 보면은 다 자기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아쉬움, 내가 노력을 덜 했던 그렇죠. 거, 못 했던 거, 그런 아쉬움들을 딱 표출하기 가장 좋은 시기로 그렇죠.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있다면 언제인지 네 밑에다 댓글로 재미있는 그 시기와 이유를 달아주시면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콜트의 AC200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콜트가 뭐 워낙에 이제 저가대에 많은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나오면 저희도 찾아봐요. 이거 우리 했어? 안 했어? 이 기타 한 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이 가격대 워낙 많다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근데 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식 기타를 싸게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맞아요. 콜트는 10만 원대 초반부터 클래식 기타가 나오는 정말 대단하죠. 무시무시한 브랜드예요. 정말 AC 오늘 할 건 200인데 요게 정가 32만원에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256,000원이란 말이죠. 요게 이제 할인 행사가 세게 들어갈 경우에는 20만원 거의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그런 완전, 정도의 완전 네, 기염을 토하기도 하는 그런 기타인데 이게 AC 200이 있다면
그 밑에 숫자도 당연히 있겠죠. AC100이 있습니다. AC100은 그냥 기본 가격이 12만원이에요 대단하죠. 네, 정말 뭐로 만들었는지. 네, AC150이라는 게 있는데 AC150은 15만원이고요 그리고 AC200에 이거보다 약간 뭐 가격 거의 뭐 동일하기는 한데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AC200 4분의 3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4분의 3, 어린이용 클래식 기타. 그렇습니다. AC200 4분의 3 이거 단순 계산해서 AC150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AC150이라는 모델이 따로 있고 AC200 4분의 3 모델이 따로 있어요. 그 4분의 3은 네, 사이즈에 대한 얘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완전 엔트리 그냥 뭐 사실 12만원짜리 기타 이게 들어보면은 이게 그 싼 소리로 점철되어 있는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200 정도가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그 싼 소리가 거의 많이 정리정돈이 된 특히 콜트에서는 그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요 정도 먼저 AC의 좀 기본 형태의 모델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98cm, 무게 1.49kg, 두께 102mm, 9프렛 뒷둘레, 7프렛 뒷둘레가 81mm고요. 쉐입은 클래식 기타, 완전 클래시컬 클래식이에요. 솔리드 스프루스 탑에 마호가니 19판, 이 와중에 솔리드도 했죠. 4개 마호가니, 그리고 뒤쪽에 네, 헤드머신, 이런 뭔가 약간 호박엿 같은 느낌의 네, 헤드머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 52mm, 전형적인 클래시컬 클래식의 너트너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판은 로즈우드 혹은 오반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스펙 표시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로즈우드가 이제 스펙에서 빠져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남은 물량 로즈우드 다 소진하면 그때부터는 오반콜로 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스펙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색감 자체가 에보니 색감인데 질감은 또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로즈우드인지 오반콜인지는 이거 구매하실 때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 모델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50mm, 그리고 브릿지에 역시 재질 로즈우드 혹은 오반콜인데 저걸 봤을 때 오반콜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C200 스펙 이렇게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들을만하죠? 네, 좋아요. 정말 들을만해요. 그죠? 산 소리가 있나? 없나? 이런 느낌. 이들이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고요. 괜찮단 말이죠?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그냥 무난한 사운드. 뭐 이 정도면은 그냥 클래식 기타 동호회에서 입문 그냥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 쓰다가 싼 소리는 거의 안 나고 한 1년 정도 진짜 꾸준히 열심히 치셔가지고 내가 막 갑자기 연주에 나갈 일이 생겼다. 우리 막 클래식 기타부 그 동아리 합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을 올릴 일이 생겼다. 내가 막 독주를 한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아쉬움이 생길까 말까 한 정도의 퀄리티. 맞아요. 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애초에 아쉬움을 느끼기도 전에 그만둘 확률이 더 높은 그런 퀄리티. 맞아요. 직장인 여러분들 이거 사갔다가 이게 아쉽다는 걸 느끼기도 전에 그만두는 비율이 더 많을 퀄리티 AC200의 사운드입니다. 맞아요. 네, 이거 어떤 것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저희 곡 중에서 13살 나이 꿈 들려드리겠습니다. 13살 나이 꿈.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짱.
뿅. 13살 때 꿈이 뭐였는데요? 13살 때 저의 꿈은 네, 뭐였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아,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어떤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던 나이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포기를 했죠. 어쩔 수 없이. 색약이라가지고. 색약인 걸 언제 알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몰랐어요. 아, 몰랐고 중학교 올라가서 그렇군요. 이제 막 검사하잖아요. 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화가가 꿈이었다는 네네,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오, 그렇군요. 네, 그럼 뭐 그런 손재주나 막 캘리 하는 재주나 이런 것들이 잡다. 전부 다, 네, 다 잡기라고 손으로 하는 다. 네, 그런 거. 그 잡기 중에 고른 게 이거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13살 때 화가가 꿈이었던 명음 씨. 네, 저도 이게 끝난 거예요? 아니, 이야기 해줘야지. 예,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초등학생들 꿈 써내는 거에 진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 의미 없이 아, 과학자. 그게 그렇게 많았다. 어, 그게 맞아. 진짜 과학자가 뭐라고 도대체 그 과학자면은 애들 다 이미지에서 떠올리는 게 똑같아. 하얀 가운 입고 플라스크 들고 있고 연기 올라가고 뭘 이렇게 넣어. 그게 뭐 연금술사 아니야? 그게 무슨 과학자? 연금술사. 애들이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이상하게 맞아. 잡혀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정말 뭔지도 모르고 과학자라고 써낼 때 그때 과학자라고 막 한참 써내다가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서 저도 잠깐 중학교 때까지 만화가가 꿈이었던 아. 시기가 있었는데. 저도 약간 그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재미를 들여서 저도 이런 잡기를 하다가 고른 게 그렇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요새는 어쨌든 명음 씨는 계속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고 저는 약간 여기에 아, 집중하고 이쪽으로. 있지만 그렇죠. 네, 조금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네, 자 13살 때 참 꿈 많던 시기. 네. 네. 이게 뭐 우리가 한 포인트를 잡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13살 나이 꿈 재밌게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은 계속 콜링스입니다. 668의 콜링스 OM2H 아하. 모델이었는데요. 여기 류마티스맨님, 네, 제가 느끼기에 다른 기타들이 일정한 컬러를 가지고 있다면 콜링스는 하얗고 질 좋은 컨버스 같아요. 사용자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니 명함 대신 기타를 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네요. 한줄평 마음을 움직이는 자기소개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멋진 한줄평. 멋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명함 씨부터 한줄평이요. 클래식 기타, 콜트 클래식 기타 아까 얘기하셨듯이 AC100 네.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 AC150도 네. 있겠지만 네. 지금 200부터는 앞에 손이 되잖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뭐랄까 조금 안정적인 사운드를 낼 수 있지 않나. 네네. 엔트리의 고사양이라고 되겠죠. 네, 엔트리의 고사양.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아쉬움을 느낄 확률이 굉장히 적은 기타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200 정도 가면 여기서부터는 초심자들이 이게 왜 안 좋은지 이유를 얘기하라면 잘 모를 정도의 퀄리티는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콜트는 콜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30 몇 되면 8.0, 8.5. 네, 가성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점수가 무난하게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저가 형태 클래식 기타의 뭐 취약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가 형태 그 기타들은 피치가 정확하지가 않고요. 튜닝 안정성이 튜닝이 좀 많이 가고.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사운드에서 이제 그 조금 깊은 소리보다는 네, 고무줄 같은 소리가 좀 네, 나요. 그런 소리가 좀 나죠. 띵띵띵 하는 그런 느낌의 소리가 그 고가 기타들은 이 고음현을 딱 쳐도 둠 하고 이렇게 울려 나오는 네, 그 안에 네, 깊은 풍부하게. 어떤 소리의 울림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와 이거가 약간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택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고무줄 같은 사운드 그걸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싼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느낌의 싼소리와 그리고 튜닝 안정성 뭐 피치의 정확도 이런 여러 가지 만듦새 그런 디테일들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그렇죠. 거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실력은 기타를 아직 AC200에서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지만 기타에 대한 불평 불만은 마음껏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입기타리스트가 되는 것도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쁘잖아요. 네, 그럼요. 내가 네. 칠 수 있어야 기타를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얼마든지 네, 기타를 깔 수 있는 정보를 가득 가지고 네, 악기 매장에 가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악기 쇼핑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 무슨 소리 한 거지 지금? 아 근데 맞는 말이야.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악기를 잘 쳐야 악기를 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여러분들 축구 잘해서 국가대표도 막 경기하는 거 보고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꼭 잘생겨야지만 잘생긴 사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걸로 흐르지 마. 마지막 거 이상하게 붙이지 마. 네, 알겠습니다. 네, 손재주가 많은 명음 씨와 함께 네. 오늘 AC200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저렴하고 좋은 기타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